이승만의 공과 과가 있다고 말하는 분, 전두환의 공과 과가 있다는 분, 그러면 매국노 이완용도 공과 과가 있습니다. 저 서대문의 독립문, 그 독립문의 헌금을 그때 당시 100원을 했어요. 그 가족들도 다 했어요. 그리고 독립문의 현판, 독립문이라는 글자도 이완용의 글씨입니다. 독립협회를 창설해가지고 초대 위원장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완용도 공과 과를 말해야 되겠습니까? 이거는 그분의 삶의 마지막 부분, 그 사람의 추구했던 그 인생의 방향과 그의 공과의 마지막 파이널리가 어디에 귀착이 됐는가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